재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나? 아, 뭐 똑같죠 뭐. 그래, 오랜만에 봐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노? 아, 저 유튜브 촬영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제 이름 사칭하고 있던데요. 사칭? 네. 뭐라고? 맛재영이라고. 아, 짜증나 죽겠어요. 어? 맛재영? 네. 어? 맛재야? 어? 형님. 뭐? 맞제? 아, 아니 재영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와, 아, 네가 맞지였나? 재영아 뭐해다? 아,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뭐? 날로? 안녕하세요, 맛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날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도 좋을 만한 곳, 부산 횟집이라는 곳인데요. 오랜 기간 시장 상인들과 주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입맛을 두루두루 책임지고 있는 곳, 팔딱팔딱 신선한 화로들과 싱싱한 해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부산 횟집,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잡어회와 자연산회로 회 메뉴들이 나눠져 있었고, 식사류에서는 보통의 횟집과는 조금 다르게 회백반을 시작으로 대구탕, 전복죽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특이한 점은 이 보고까지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보고인 만큼 여기 사장님의 내공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산 진시장 주차타워 바로 옆골목이기 때문에 주차는 주차타워에 하시면 되고 따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왔습니다. 와, 왔어요.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날것도 못 드시면서 왔어요? 날거를 먹든 안 먹든 맛집 꼴가물라고 하시나요?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거. 아, 또 제일 비싼 거 다녀오시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진짜 회 비빔 먹고 완전 떡 깎거든요.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네, 저 회 비빔 하나 하고요, 아구탕 하나 하고요. 아구탕? 네. 그러면은 식사가 되는 게 뭐가? 식사가 지금 벚구, 그다음에 오르기탕. 어? 우럭탕, 우럭. 아, 우럭탕. 네, 우럭. 우럭탕 너무 맛있네. 우럭이 뭐지? 우럭, 고기. 우럭, 우럭. 생선 우럭. 행임이랑 닮은 거. 우럭탕. 아, 네. 오늘 시킨 메뉴는 회비빔. 쉽게 말해서 회덮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행사 미팅 왔다가 행사 담당자분의 추천으로 먹게 됐는데 진짜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회비빔밥이었습니다. 자, 먼저 반찬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몸에 좋다고 소문한 텃나무를 시작으로 짜국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알배추 삶은 거, 그리고 뼈째 씹어 먹어도 맛이 좋은 깔치조림, 그 가게의 반찬 퀄리티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김치, 그리고 손이 잘 안 가는 도토리묵과 짭조름하게 소금으로 잘 구워낸 조기구이에 이어서 흰쌀밥과 전생연분인 낙지젓갈, 멸치젓갈까지. 아이, 반찬 흠잡을 데가 없네. 오, 우와. 오, 뭔가 끝내준다. 오, 딱 봐도 맛있게 보인다. 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이건 뭐야? 매운탕. 와, 끝내준다 진짜. 이게 매운탕 치킨인가? 아니, 같이 따라온 거. 따라온 거. 따라온 거. 나오는데. 반을 가지 실 가듯이. 오. 이거 뭔데? 이거 회비빔이구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횟집의 회비빔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릇 가득 들어있는 회와 양배추, 오이, 상추, 무채, 다진 마늘과 풍부하게 들어있는 배.
아, 이 배가 많아가지고 진짜 먹는 족족 너무 상쾌하고 시원했고요. 그리고 특제 양념으로 이렇게 쓱쓱 비비주면은 이 점점 그 자태가 딱 먹기 좋게 야물딱지게 변하게 되는데, 이 깨소금까지 안껏 들어있어가지고 이 야채의 아삭함과 회의 쫄깃함, 깨소금의 고소함, 마지막으로 특제 양념과의 밸런스까지, 진심 이 회덮밥, 이 가격에 이 성능, 감히 말하건대 맛제의 회덮밥 리스트 원탑을 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회 비빔에 들어가는 이 회가 히라스랑 밀치가 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사장님께서 특별히 감성돔과 방어를 넣으셨습니다. 아, 또 맛제 왔다고 신경도 이리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젓가락 쉬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맛입니다. 주위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반찬 구성도 깔끔하고 거기다 조기까지 이렇게 구워줄 정도면 진짜 신경 많이 썼다 볼 수 있거든요. 맛제가 전해드리는 좋은 식당의 3대 요소, 물이 맛있는 곳, 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주는 곳, 마지막으로 기본 정식에 생선구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은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와, 진짜 여기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이 들었던 부산 횟집이었습니다. 진시장, 진짜 너무나도 자주 왔었는데 이런 골목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요 골목에 실력 좋은 맛있는 집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하나 검증해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하고 보는 거 맛잼!